요즘에 보니까 뭐 사이트에서 20뿌리에 뭐 5만원, 뭐 8만원, 뭐 5년근, 7년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참 그런 걸 볼 때마다 참 그냥 억장이 무너집니다. 안녕하세요. 열무TV 최멸입니다. 오늘도 날씨가 역시 화창합니다. 가물어서 조금 염려가 되고 우리 산의 임산물들이 자라는데 굉장히 조금 참 피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드리기 위하여 산을 또 찾아왔습니다. 한번 오늘은 5년근 큰 삼과 나이가 좀 먹었지만 단연근 작은 삼물 중에 어떤 걸 먹어야 될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또 물어오시는 분이 있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산삼을 보면은 나이에 관계없이 크기가 전부 다 제각각이잖아요. 그러면 5년근짜리인데도 이게 엄청 큰 삼이 있고 또 10년근짜리인데도 새끼손가락보다도 작은 삼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과연 몸에 어떤 게 더 효과적이고 또 가격은 또 어떤 게 더 비싸고 또 어떤 게 현명한 선택일지 소비자들한테는. 그렇죠. 첫 번째로 이제 한번 두 가지로 접근을 해볼게요. 하나는 가격, 하나는 효과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가격은 예를 들어서 우리 사람도 그렇잖아요. 우량이면서 퍼펙트하게 모든 걸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상당히 인정을 받죠. 근데 한 가지 부분은 잘하는데 나머지 부분은 전혀 못한다 그러면 사실은 상대적으로 조금 사회적으로 인정받기가 어렵죠. 삶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나이는 작지만 이건 사실은 5년근은 아닙니다. 나이는 작지만 재배 환경이 좋아가지고 그 땅속의 환경이 좋아서 굉장히 손가락, 엄지손가락 굵기보다도 뭐 배 정도 굵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그러니까 나이가 10년이 넘었는데도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더 비쌀까요? 5년 됐는데 굵은 게 비쌀까요? 예. 그건 뭐딱 잘라서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상품성을 따져봤을 때는 그래도 상품이 어느 정도 큰 게 그게 가격 면에서는 조금 인정을 받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나이가 훨씬 더 많이 먹었는데도 상품성 때문에 5년근이 더 비쌀 수도 있다. 그러니까 5년과 10년을 따졌을 땐 그렇다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그게 한 20년 됐다. 5년과 20년에 달하면 그 나이의 갭에 따라서는 20년짜리가 훨씬 비쌀 수도 있죠. 그러니까 아무리 작아도요? 그렇죠. 그 정도 나이가 이제 한 5년 정도 차이라면 뭐그 정도는 이제 이해가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또 효과도 마찬가지예요. 용법과 용량을 맞춰야 되는데, 요게 예를 들어서 12년근인데, 이걸 사람이 먹으면 효과가 없겠죠. 한 뿌리. 그러면 이걸 10뿌리 정도를 먹어야 되겠죠. 그러면 한 뿌리에 5만원씩 잡았을 경우에 10뿌리면 50만원이겠죠. 그럼 50만원을 한 번에 먹는 것과 이 5년근, 손가락 굵기 같은 거, 이 5년근, 이것도 역시 뭐 예를 들어서 한 5만원대라고 봤을 때에 이런 거, 한몇 뿌리 먹는 거로 따져보면 가격 대비 그래도 상품이 좀 큰게 아마 효과도 조금 있지 않을까. 근데 이거는 절대적은 아니에요. 이거는 아마 뭐 이게 좋다, 이게 좋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몸의 상태라든가 또 한번 이걸 먹지 못하는 사람은 당연히 이거 열 뿌리 한 번에 먹는 게 나을 거고 이런 걸 먹는 걸 즐기는 사람은 세 번에 나눠 먹어도 될 거고 이거는 어떻게 참 설명하기가 조금 그러네요. 조금 헷갈리시나요? 자, 이걸 비교를 할게요. 이게 5년근이 커요. 이게 엄지손가락만 해. 그럼 5년근이면 예를 들면 5년근의 손가락만 하면 뭐 5만원 안 하죠. 아무리 C3이라도 뭐 한 3-4만원 하겠죠. 커도. 근데 이게 10년근 C3이면 이것도 5만원은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이거 이제 좀 작으니까. 그럼 이것도
3, 4만 원대로 봤을 경우에 같은 레벨로 봤을 때 이걸 먹을 거냐 이걸 먹을 거냐 이렇게 보면 간단하죠. 가격이 만약에 같다는 전제하에. 그렇죠. 같다라는 전제하에서는 차라리 양을 먹어야 되니까 이걸 먹는 게 유리하지만 예, 이걸 예를 들어 10뿌리 50만 원 이것도 50만 원을 먹는다 그러면 그것은 가격이나 어떤 이런 걸로 따지기보다는 몸 상태, 먹는 사람의 어떤 상태에 따라서 선택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보통 이제 삶을 먹고 싶어서 구매하려고 하면은 사실 구매할 수 있는 루트가 되게 한정되어 있잖아요. 이게 예를 들어 뭐 이게 인터넷이라던가 또는 이제 지방에 가면 이렇게 산양산 팝니다 뭐 이런 컨테이너 박스 같은 것들도 가끔씩 보이고. 근데 이게 사실 그런 사람들을 그 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었지만 신뢰를 이제 바탕으로 사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전혀 백지화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이게 좀 믿고 사기가 좀 어렵단 말이죠. 그랬을 때 또 이렇게 좀 좀 팁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구매하는 사람들을 일단은 오늘도 제가 전화를 몇 통 받았는데 금액대가 터무니없다. 비싸거나 너무 싸다 그러면 일단은 의심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게 소비자들은 그 기준이 없거든요,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채널을 통해서 이런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아 이게 12년입니다. 왜 12년지를 보면 대충 알잖아요, 그죠? 뇌두 나이가 12년이면 보통 9개에서 10개는 나와야 되는데 이게 진짜로 나오는데 이걸 가지고 12년이라고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데 그걸 가지고 크다고 해서 12년이라고 하는지를 일단 알아봐야 되겠죠. 그거는 이제 어쩔 수 없어요. 뭐 저 같은 경우에 지역의 대학에서 평생교육원에서 몇 년 동안을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모아서 강의도 하고 했는데 그렇게 해도 사실은 어려워요. 그렇다고 해서 그때마다 무조건 사진을 찍어 저한테 보내십시오 하면 그 수많은 사람이 찍어서 보내면 제가 언제 그걸 다 답을 해드리겠어요. 그러나 지금은 방법이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도 어떤 그 정확한 루트 정부에서 공인된 어떤 이런 그 투명한 거래를 위한 방편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은 공감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시기상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만약에 제가 구매자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구매를 하려고 이제 네이버나 다음이나 이런 그 인터넷에다가 검색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수십 개 또 수백 개의 사이트들이 뜨잖아요. 그러면 뭐 이제 예를 들어서 5, 6년짜리를 내가 한 10뿌리 정도 구매를 해야겠다라고 하는데 가격이 너무나 좀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면 그래도 한번 믿고 구매를 해봐야겠다라고서는 이제 마음을 먹었다면 현명한 방법이 그 판매하시는 분한테 그 연락처에다가 전화를 해서 뭐 사이즈가 얼마나인지 또 5, 6년짜리가 맞는지 확인을 한번 하고 구매를 해서 먹는 게 가장 지금 현재로서는 방법이 그게 가장 낫다는. 그렇죠. 근데 이제 구매자한테 물어보는 거는 참 서글프지만 본인의 물건을 나쁘다고 얘기할 리는 없죠. 본인이 얘기하는 걸 다 옳다고 하겠죠. 거기에 대한 논리를 펴겠죠. 그 논리가 정당하냐 안 하냐는 그거는 이제 듣는 사람이 판단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요즘에 보니까 뭐 사이트에서 20뿌리에 뭐 5만 원, 뭐 8만 원, 뭐 5년근, 7년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참 그런 걸 볼 때마다 참 그냥 억장이 무너집니다. 이렇게 사활을 걸고 짓는 그 참 다수의 어떤 농가들을 볼 때는 굉장히 하여튼 좀 불합리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 생존율이 그렇게 높지 않고 참 낮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농사를 짓는 거에 대한 생산 원가는 나와줘야 되는데 생산 원가의 절반의 절반도 안 되는 금액들로 이렇게 이렇게 띄어져 있는 걸 보면 참 아이러닉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그 부분들을 폄하하거나 그 부분에 대해서 평하자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다만 목적은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자라는 것이 이 제가 이거 유튜브 하는 이거의 기본 목적이기 때문에 참 곤란한 부분들, 공개할 수 없는 부분들, 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피해 입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요 정도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참 이러한 그 부분들이 있어서 참 정보를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앞으로 산삼이나 산양삼에 관련돼서 만큼은 이 채널을 보시는 분들에게는 뭔가 그래도 좀 이렇게 볼 줄 아는 상식이 업그레이드 되고 또 속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정보 전달을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여러분들하고 공유하자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시작한 취지고요.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전달해 드릴까? 그 알고 있는 지식이란 다른 거 아니죠. 삼을 보는 방법, 좋은 산삼 구별하는 법, 외국삼 구별해내는 법, 속지 않는 법, 이런 모든 것들에 의해서 신뢰를 회복하자. 실추되어 있는 이렇게 좀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 때문에 이 산삼, 산양삼 업계가 점점 추락하고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좀 신뢰를 회복하자라는 것이 취지이기 때문에 이 채널을 구독하시거나 하실 때 이런 정보들을 가급적이면 세세하게 이렇게 알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리고요. 또 주위에 홍보 많이 부탁드립니다. 순수하게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공유하는 걸 원해서 또다시 한번 홍보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아자!